네, 저희는 지금 이쪽 아이콘 시암이라고 하는 쇼핑몰에 왔습니다. 아이콘 시암은 2020년 12월에 개장했다고 하는데요. 제일 큰 규모의 쇼핑몰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되게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들도 입점해 있는 것 같고요. 리모와 그 유명한 티 브랜드죠. TWG. 와, 분위기 마치 아바타의 한 장면을 입고 쇼핑몰에다 옮겨놓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본 요리도 있고요. 일본 요리면 라면? 라면이지, 라면. 하나 찍어놨고. 하나 찍어놨고. 여기가 한국의 야시장 같은 느낌으로 연출했다고 하네요. 아, 약간 스트리트 느낌. 그래서 되게 사람들도 많고 번잡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식사하겠습니다. 럭셔리 식사하겠습니다. 럭셔리 식사하겠습니다. 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흥겹게 야시장을 다닐 게 아니라 이곳 시암, 아이콘 시암에 오면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콘 시암에서 모든 걸 해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쇼핑몰 아니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깨끗하다, 깔끔하다. 다카시마야는 일본 쇼핑몰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 느낌의 요리들. 홋카이도 소프트 아이스크림. 야, 홋카이도 우마이몬. 맛있는 몬. 와, 과일도 이거 뭐야? 대포리 모형이야? 뭐 모형? 추가 아니 랩 싸는 거야. 잘라가지고 실을 다 발랐네. 실을 발랐어. 탕후루야 뭐야? 탕후루? 이거 탕후루야? 이거 한 얘기야. 과일 아니지. 스파츠.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입니다. 일본 쇼핑몰 느낌도 많이 나고, 계속해서 식당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6층인데요. 아이들이 놀기 좋게 재밌는 놀거리가 있습니다. 퀴즈 카페 같은 개념으로요. 그레이트 하버라고 뷔페 식당이네요. 공중산채. 이거 한국 브랜드가 있고 6층에 이렇게 먹거리가 돼 있는데 천장에서 분수가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져? 물 아니야? 물 떨어지는 거. GLN으로 결제 가능하고요. 신난다. 간혹 가다 안 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불편했거든요. 여기 뭐 더비빔밥 한국 식당이. 아니, 한글로 한국 시장이 모여 있는데요. 야요이 본촌. 점심은 여기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점심 장소로 라멘 이쿠도를 정했습니다. 국물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구석진 자리. 네, 여기 보시면 면의 딱딱함 정도, 그 다음에 국물이 오리지널에 가깝게 할지 아니면 약하게 할지, 매운 정도를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로마루 스페셜로 가겠습니다. 이쿠도 식당의 장점은 배 보시나요? 떨어지는 분수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분수대가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나름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창의 주얼과 비슷하게 떨어지는 코코를 배경으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네, 갑사바 먼저 카라카라 스페셜. 네, 이렇게. 아, 보기에도 살짝 매콤한데요. 맵겠죠? 네, 맛은 어떨지 조금 있다가 그 마늘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풀어야지. 그 다음에 구토쿠의 픽. 네, 시로마루 돈코츠 라면인데요. 일본의 오리지널 느낌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일본의 맛과 비슷할지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디젤 좀 내려갈래나 이제. 아, 이게 일본처럼 그렇게 느끼하진 않고요. 네, 진한 맛이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 김은 뭐 해서 먹느냐? 요 김은 이렇게 면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면을 싸서 먹는 겁니다.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좀 더 다채로운 맛을 느끼기 위해서 후추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요 깨, 깨도 이렇게 갈아서 좀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갈아서 마지막으로 살짝 풍부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 정도? 네. 아우, 소금이다. 정말. 면을 하드로 했거든? 괜찮네. 나는 미디엄. 저번에 스파게티 할 때 면 고르라고 해가지고 뻣뻣하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이거 맛있네. 추위? 이거 씹는 맛 나고. 맛있다. 보통 이렇게 일본에 가면 좀 특이하거든. 걸쭉하고. 근데, 한국인 입맛에 딱 맞게. 국물 맛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단맛에 좀 쩔어 살았는데, 좀 고소한데. 한국 돌아오려면 준비해야지, 또 입맛. 입맛 적응훈련. 그렇지, 한국 입맛으로. 저희가 오늘 이용한 마이리얼 트립 그 앱을 통해서 우리 두 명만 가다 보니까 약간 즉흥적으로 아이콘 시암에 오자고 했는데 여기 또 맞춰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소화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일행이 또 많고 그러면 또 시간이 이래저래 걸릴 수 있거든요. 저희 뜻과는 다르게 저희 호흡에 맞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디저트 식당인 것 같았거든요. 지나가다가 대기를 하고 있길래 당연히 매장 가득 찼고요. 그래서 저희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입가심티 양념만 쓸어 내려야죠. 쉽게 내려가네. 여기 사람들 팥빙수 많이 시키고요. 와플 맛있는 거 시켜서 와플도 시켰고, 또 여기 왔으니까 블랙티 같은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밀크티, 홍콩 밀크티. 홍콩 밀크티. 그래서 HKM. 망고 스티키 라이스 빙수 왔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그냥 먹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우선 사람들 다 파먹는데 하다가 이제 먹다가 좀 붓는 것 같아요. 아, 망고. 너무 흘릴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붓는 좀 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 여러분, 이 그림 멋있죠. 그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요거 50대 중년 둘이서 마셔보겠습니다. 공격 들어간다. 어택 가운데서 아타크. 이거 무너지면 책임지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야. 무너지면 이제 알았다. 먹고 이거 떨어지면 좀 벗어 먹으라는 얘기. 이렇게 과하게 달지도 않고 달짝지근한 맛이 괜찮습니다. 맨날 우유빙수 먹다가 얼음빙수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망고 스테이크 빙수? 응. 네, 그 다음에 홍콩 밀크티 왔고요. HKM. 이거 과하게 이렇게. 카메라 붓으로 오잖아. 그렇지. 어떤 우정 생기는? 어떤 우정 생기는? 가식적인 방송인. 가식적 우동의 끝판왕. 야, 입안에서 마구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오늘 이것도 먹자. 이게 더 나니까. 갖고 떨어져. 어떻게 하냐. 안 떨어지는 거 망쳤다. 이거 독방 내기 게임 하면 흘리는 사람이. 너 그 많이 흘렸어? 미안해. 이것도 방법이네. 긁어먹는 거. 더럽게 먹는 거에 끝판아. 와, 안에 망고 들어있어. 와, 이거 강추다, 강추. 아름다운 우정의 그림이네. 욕 넣을 뻔했다. 이거 맛있어 보이죠? 네. 와플, 스트로베리. 이제 볼게요. 이게 크림이네. 뻔해. 그래서 골라주는거야. 야, 이게 여러가지 재미가 있다. 와, 이집 애프터유 강추입니다. 강추 망고. 어떻게 보면 계란 노른자 흰자 그런 느낌인데.
영어로. 아, 이제 큰 고민은 넘겼다. 큰 고민 넘겼어. 이제 실수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0대 이상의, 50대 이상, 최초도, 이게 최초 영상 아닐까? 50대 이상. 아, 그 디저트. 저희 이 정도입니다. 디저트. 저희 감독 이 정도예요. 태국 쌀국수도 아니고. 망고 제대로네. 아, 안에서 터져, 안에서 터져. 제대로야. 모르고 팠다가 이만해서 망고가 그냥 터지면서 감동 받는 거. 망고 안 보였잖아, 그죠? 안 보였다. 자, 모형서부터 맛까지 10점 만점에 10점. 그럼, 밥도 있어. 아, 라이스지? 밥도 나오면 되네. 아, 그 맛이네, 그 맛. 그 맛이야. 저기... 뜨기 라이스, 뜨기 라이스. 야, 끓여준다. 맛이 그럼 몇 개 있는 거지? 레이어가, 레이어가. 일단, 크림 맛. 망고 시럽 맛,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맛, 망고 과일 맛, 그 다음에 쌀밥 맛까지 해가지고 이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져요. 아, 요새 유행하는 레이어 데코레이션. 아, 요즘 유행하는 레이어 데코레이션. 그냥 한 말이야. 자, 이번에는 와플 차례입니다. 와플 차례.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어떤 당뇨도 이제 느끼겠다. 느낌 어디 혈관 맞는 느낌. 그래도 혈관 지키려다가 또 이렇게 뭐 이런 낙을 놓을 수는 없지. 혈관 지키려고 사는 것도 아닌데. 미셸의 한 줄 맛평을 들어보면 혈관 막히는 맛. 기가 막히는 맛이 아니고요. 혈관 막히는 맛. 한국형 제조기야. 잘하네. 야, 식당가에서 나오면 이런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이 야외 정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각각 디자인된 빌딩의 모습이었는데요. 서로 제각각인 디자인의 건물들이 이게 짜오프라야 강인가 보네. 짜오프라야 강. 이 밑에는 짜오프라야 강에서 유람선과 배들이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왜 최고의 쇼핑몰이 아이콘 시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2층, 2층에 저 바깥에 전망대까지 거의 세계 1위에 등극할 정도의 궁금한데요. 2위가 2위를 누구대요? 2위는 뉴욕에 있는 스타벅스 R.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투 샷손 투. 아, 되게 싸네. 아, 쏘리. 아, 35불? 10바트? 그냥 건너가는 건데 어디서 타는 거야? 저기 물어본 데 써있겠지 뭐. 이거 보니까 이 사람도 교통수단이야, 관광수단이야. 4톤 신호빨 끝내줍니다. 신호빨. 야, 드디어. 야, 이거 어? 배도 타고. 야, 이거 강의 기적.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되겠지.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거. 네. 아, 우리 여기야. 셔틀버스. 아, 에브리 15에서 20분. 15분에서 20분. 얼른. 여기 서있으면 안 돼? 뭐? 서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리얼하게? 어. 안 되니? 아니면 한쪽에 앉아 있을까? 아, 이스라엘이 어서. 내릴 때 빨리 내려야지. 오케이. 여기 그 설명드리면, 요거. 이거 이제 구명조끼는 아니고요. 이걸 잡고 떠있으라고 합니다. 구명조끼는 아니고? 여기 잡고 안 뜨시고 요 정도. 야, 좋은 설명. 아. 아니, 이런 건 어디서 배워놓은 거야? 아니, 너 뺐는데 안 집어넣으신 건데. 아, 와프가 있네, 이렇게. 와프가 있어. 어, 와프. 딱 동작 집어넣고. 자, 우리는 이 셔틀선을 타고 이제 저 반대편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방콕의 모든 교통수단 이용하기. 아, 예. 네, 척척 진행 중입니다. 그
이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이렇게 별로 몇 명 없죠. 예. 정보도 딱히 없이 없습니다. 미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이버에 의지해서 맞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BTS를 만나러 갑니다. BTS 지하철 스카이 드라이브. 이거 한번 제가 타? 나는 Korean. Bingo. Hello. Super excellent. Thank you. You must be Superkin. Deutsch. Yeah. Ah, Superkin. Super Deutsch Superkin. Yeah. Ah, asked you to meet right. They understand then. They knows. You speak German? Huh? You speak German? Not much. Schweinshaxen. Danke schön. Danke schön. No problem. No problem. You wish in Germany? Not natürlich. Yeah, natürlich. Frankfurt? Yeah. Frankfurt? Yeah. Hannover, Frankfurt. Rotenburg. Now, 우리는 갑니다. 자, 이렇게 유람선 같은 셔틀 배도 타고요. 잠시 후에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반대편 선착장인 사톤 피어에 내렸습니다. 와, 진짜 경치 멋있네요. 아, 이제 서브웨이만 이제 가면 되겠네요. 그냥 걸어서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방콕이 가진 풍경을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배에서 내리면은 저 BTS를 타는 노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BTS 만나러 간다고. 이런 형태의 운송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죠? 복합운송. 복합운송. 해상, 육상 이렇게 연결하는 복합운송. 멀티모델 트랜스포테이션. 지금 만든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있는 말이야. 있는 말. 운송론에서 있는 말이야. 오케이. 여기 BTS인데? 이게 뭐야? 이게 BTS 타는 거야? 어. 아, BTS 타는 거. 우리 그린라인 타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BTS. BTS는 위로 다니는 거. 블루, 그린, 그거는 지하로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거 타는 거야. 아니, 우리는 위로 다니는 거, 이번에는. 다양한 걸 타야지. 사톤 피오에서 연결되는 사판 타스킨 역. 사톤 피오에서 S2. S2 살라댕 S2 2 살라두 2 티켓 살라댕 64 64 64 오케이 쏘리. 야, 이제 잘하네. 한 번에 딱 잡네. 아, 나 지금 땀나고 있어. 땡큐. 고금카. 여기 카드로 주네요. 아, 카드. 비트코인이 아니라 카드로 주네요. 아, 카드. 아, 근데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알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 위로 가야 되지 않아? 아,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우리는 S2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여긴 아니네. 여긴 아니네. 내셔널 스테이디움 방향. 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제 잘 탄다, 이제. 안 쓰던 뇌를 쓰다니까. 네, 저희는 반얀트리 문바를 가기 위해서 루프탑 빠져 BTS를 타고 살라댕역으로 갑니다. 이게 블루라인하고 연결되는데? 네, 살라댕. 아, 블루라인? 어, 갈 때도 좋네. 아, 그래? 어, 이상하다. 아, 요게 지금 타는 데가 한 줄인데 이게 그게 다릅니다. 길이가. 그래서 이쪽에 붙으면은 이쪽 방향. 저쪽은 저쪽 방향 가는 길이에요. 우리 맞아. 우리 맞아. 신기합니다. 이게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광역버스 할 때 바닥에 있는 번호대로 줄 서가지고 한 버스 타고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아, 공간의 효율과. 아, 그래서 저거는 정 반대 방향으로 갔구나. 아, 그러니까. 아까 그거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신호발 안 맞는다고 트던 걸 그렇다고 또 거꾸로 갈 뻔했네. 네, 저희는 살라댕역에 내립니다. 아이고,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길. 반얀트리 문바를 가기 위해서는 살라댕 역에서 엑시포 4번 출구로 나갑니다. 한국말로 줄임말로 중상, 중심상가. 중심상가. 네.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쪽으로. 4번 출구. 슬럼 컴플렉스. 슬럼 컴플렉스 센터. 쇼핑 플라자. 야, 이, 보십시오. 차 밀리는 곳. 아.
길이 3일리는 거. 반얀트리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MK 골드 레스토랑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야. 네, 이렇게 골목길을 따라서 나오면 반얀트리 트레이드마크 저기에 문바가 있습니다. 루프탑바. 전망대 한번 올라가는 게 될까? 여기 물어보자. 루프톱? 네, 네. 화이팅. 반얀트리 호텔. 아. 타이완 타워. 야, 반얀트리는 앞에 타워에 숨겨져 있네. 야, 그렇구나. 숨겨져 있구나. 이제 루프톱 바? 루프톱 5. You have after 5. Half hour. You can wait here. Okay, thank you. 편하게 들고 있어. 아, 여기 구석에 박혀. 제일 좋은 자리 찾아. 그래. 여기 괜찮네. 이 정도면 돼야지. 아, 맞아. 아, 저희가 지금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앉게 된 이유는 반얀트리 루프톱바 룸바는 5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 쉬자. 지금이 4시 34분이기 때문에 대략 30분 정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나마 천천히 다니다. 아까 그냥 한 방에 뭐 택시 타고 왔으면 장 타실 뻔 했네, 여기서. 그러게. 룸바. 여기 룸바? 룸바야? 16만에 다시 온 거야? 올라와 볼까? Can we, two people can just sit anywhere? Yes, first come first. 이게 도시뷰니까. 아, 나 어떻게 통과했지? 아, 다행이네. 아, 여기가 룸바구나. 저희가 지금 반얀트리 호텔 건물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잠시 후에 여기가 해가 지면 야경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그 모습 보여드리고. 반얀트리 호텔 꼭대기 층에 위치한 루프탑바 문바입니다. 저희가 4시 반에 왔거든요. 근데 5시에 입장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로비 의자에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5시 될 무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여기 자리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를 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그 해가 지는 서편에 자리가 가장 일찍 차고요. 근데 저희는 그 야경, 도시 야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해가 지는 쪽 의자편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칵테일, 그 다음에 맥주, 그 다음에 싱글 몰트, 와인 등을 주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미셸 같은 경우는 피나콜라다. 우리 어렸을 때 좀 많이 먹었던 거거든요. 피나콜라다를 주문했고. 피나. 하지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쪽, 태국의 어떤 그, 애트모스피어, 감성이 느껴지는 칸타나불입니다. 아, 좋아요. 맛 좋아. 맛있어. 네. 이 옥상 바람 부는 데서 모자가 날아갈까봐 깊게 눌렀었습니다. 일단 잘 왔다. 굿바이, 태국. 아디오스 하고 마지막 장소를 정말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그지, 마지막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 내추럴에서 시티 라이프로 끝냈어. 그러네. 내추럴에서 시티 라이프. 네, 우리는 시티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시티 체질이거든요. 아, 그래도 여기 음악이 또 재즈. 재즈. 우리가 좋아하는 재즈. 재즈. 기분 재즈. 미셸 내일은 한국이 영하 6도라고 하니까.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겠네요. 아, 뭐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지금 거기 이곳 중요하지 태국 방콕은 영상 32도. 33도. 그리고 내일 우리가 아침에 맞이할 서울은 영하 6도. 과장해서 일교차 4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일교차면 국가급. 일교차 40도. 방콕의 일몰 시간은 5시 47분. 지금 5시 47분이고요. 7분이고요. 네, 지금 59층이 어느 정도 느낌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 길게 밀려 있습니다. 러시아워 퇴근길에 밀리는 방콕 도로의 모습입니다. 방콕 교통방송 BTS. 어떻게 이번 여행 마무리 한번 가볼까요? 어떠셨는지 느낌? 굉장히 멋졌습니다. 마지막에 방콕의 하늘이 우리 또 받아주네. 비라도 왔어봐. 무슨 루프탑이야. 여기 보루 친다. 아, 좋은 거 보고 가네. 야, 탁티나는 제비가 활강하는 거. 진짜로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는 제비는 지지배배 지지배배 운다고 했는데 소리가 정말 비슷하게 들렸어요. 갑자기 뭐 루프탑에서 웬 제비. 그동안 구토크와 미셸의 태국 여행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루프탑 문바에서 내려다보이는 방콕의 야경을 보여드리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토크 문바 문 손가락 보지 말고 문을 봐.